본 영상은 깜놀과 잔혹한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소에 공포물에 약하신 분, 임산부, 의학들 및 PTSD, 심적인 불안감, 심장마비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일절 시청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자, 타임머신을 잠깐 살짝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겨 또 제가 아프리카 TV죠. 그러니까 이제 2014년 때 처음으로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그 방송을 처음 했었을 때 그 시절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제가 여름에 실황했을 때 게임들을 보면은 공포게임들 위주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체험 공포게임 특급이라는 걸 위주로 해서, 예, 초창기에 있었을 때는 제 공포심,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포에 대한 면역성을 기르기 위한 그러한 취지 아래에서 스토리 같은 거는 그냥 싹 다 배제하고 그렇게 플레이했던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 이 작품만큼은, 예, 이 작품하고 저에게 아직도 뇌리에 박히게끔 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었어요. 원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그 여러분 아방스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 쇼크로 게임들이 있잖아요. 뭐 공포도 모두 여러 가지 간에 어쨌든 그 공포 게임 위주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작품도 보면서 아 이거 재밌구나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 작품이 만약에 이 스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예, 제가 이 작품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 무료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좀 나를 공포도 많이 느끼기로 했었거든요. 특히나 또 뭐라 할까, 이 영국 우라는 것 자체가, 예, 처음에는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게임을 더 플레이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시면요, 예, 메뉴도 이렇게 살짝 좀 바뀌어 있고 대체 뭐가 바뀌어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스토리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사를 해서, 지난주에, 6월 말이죠. 6월 말에 이 게임을 한 2천원 주고, 예,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예, 크루키드 맨, 예, 정확히 이제 무너진 남자라는 의미인데요. 예, 이 게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료로, 예, 그때, 예, 플레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예, 소리부터가, 예, 상당히, 예, 아예 없어요 원래 이거 처음부터가.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잘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이 게임을 제가 예전에 플레이 해봤으나 그 이상은 이 내용에 대해서 스포일러는 하지 않는 선에서 플레이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즐겁게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셔도 팔로우만 부탁드려요. 유튜브 주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굿킷네 시작하자마자. 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스포일러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게임은요, 물 끄고 시청하지 마시고 시작입니다. 자, 이 게임은 호러게임이다. 위협적이고 표현이나 골트도 되어있고 공포에 약하신 분을 플레이 삼가시오. 또한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규약을 지켜주시오. 다음 내용이 작가의 홈페이지에 계신 규칙 차이가 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계신 우선시 하부를 반드시 읽어주시오. 이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 가지 알 때 구작, 그게 이제 그 아방스에 빠져있던 부분이죠. 아방스에서 그때 그 여기 빠져있던 부분이 한다. 자, 그리고 여기 반드시 읽어야 돼. 보시오. 게임의 요소 2차 사용 금지, 작가가 제작과 스틸 제외, 게임파 2차 배포 금지까지 나와있어요. 인디게임과 뭐 그렇게 한다만 사원의 번역팔 보 제외한다고 나와있고, 그리고 게임에서 역시 엔딩 크레딧을 자르는 행위. 제가 몇 번을 자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르지 말아야지. 자세한 사항은 작사 홈페이지 참여해주시오.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에 의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작자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 자들 양해해주시오. 이렇게 일단은 한 가지 알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까지만, 예, 원래 요것만 이 세 줄까지만 있던 있었다. 그만 그냥 됐다. 'There was a crook there, and he walked a crooked mile. He
He found a crooked sixpence a fall a crooked steel. 뭐야? 스틸 맞나? 어, 맞네. 어. He bought a crooked cat which he caught a crooked mouse. And they all lived together in a crooked little house.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동요의 얘기죠. 예. 구부러진 남자가 있었고, 그는 구부러진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구부러진 자세에 구부러진 6펜스 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구부러진 고에서 구부러진 자세에 그들을 모두 함께 구부러진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아마, 그냥 영국 동요라고 하지만은, 조금 뭐랄까,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 아마, 예, 다르셨을 거라고 봐요. 이거 원래, 그러고 보니까, 음악도 추가했구나, 왜냐면요, 요 시점에 음악은 안 들어왔거든, 게다가 또, 바뀌었어, 제가 기존에, 한번 제가 스포일러 하지 않겠는데,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그니까 지금 라이브가 아닌, 편집본 통해서 보신 분들은, 오른쪽 한 개 느낌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 제가 콜키즈에 그때 아프리카 TV 시대 청케이 방송 있었을 때, 그때, 그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원래 음악도 없었어요. 휴! 겨우 정도였네. 자, 스벌스 데이비드, 뭐 돌리 났을까? 자, 메리언이 나와있네요. 저 마리아로 나와있어, 저거. 아니야, 괜찮아. 아, 미안해. 이사집까지 다르게 하고. 메모 알아봐서 고맙다. 벌, 다음에 안 탄다니까. 야, 정말? 아, 그럼 다음에 대신 한 달에 와볼까? 어머, 기대된다. 그럼 이제 쓰게 우리 슬슬 갈게. 아, 그래, 조심히 가.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페이드만 시켰네. 왜냐면요, 예전 같은 어떤 일이 그냥 이렇게 막 갔었거든. 어쨌든 간단을, 중간에 한번 보죠, 예. 싱크대, 원래 같았을 때 이게 아래에 여기서 올라오고, 이게, 게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디타이드, 그래서 울프 RPG 엔진으로 이게 제작된 거거든요. 이게 많이 다르던데, 진짜. 아마 스팀에도 올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 썼나봐. 이거 제작했는데. 자, 그리고, 자, 인덕션 레인지겠죠? 그리고, 냉장고 있고, 식기장. 낡은 텔레비전. 요즘은 아시죠? 예. IPTV를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큰 금이 있어요. 선반지에 티슈도 있고, 휴지통, 뭐, 저거고요. 예. 저기까지. 자, 그리고, 홀려서 면허증 두고 왔죠. 근데 이게 면허증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아주 컸거든. 컸는데 좀 작아졌네. 아, 아직 멀리 안 갔으니까 같이 가. 자, 홀에 면허증 왔다. 그러고 볼까? 들리세요? 예전에 그 구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가 안 나. 어쨌든, 뭐지? 아, 뭐냐고, 저 빵! 지저분하고 날가 빠지고, 저 구석이 없다! 아니, 사실 뭔 생각이야? 기본자 3이라고 이사를 보냈는데, 이러면 그냥 역효과 아니야? 아니, 별 수 있겠어. 걔라고 급전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구 딸이 애물도 전체 없잖아. 애시장도 나보고 메모 알아보라고 맡기고 너잖아. 다 끝나고서 불편한 거 못 참다고? 자. 그래, 미안해. 그래도 데이비드한테 아무 도움 못돼서. 이 마음은 알지? 나의 말로 미안해. 다음에 또 둘이서 놀러와 주자. 자. 면허증 다음에 줘도 되겠지. 슬슬 자자. 자, 직장 깐 거죠? 예. 자, 슬슬 자러 가야겠다. 전화 걸렸어요? 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이거까지 있네? 뭐지? 보셨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 와, 요즘 우디터도 많이 발전했다. 그치?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샬리? 전화 바로 끊겼죠, 예. 네. 오늘 이만 자자. 해제 첫날이도 쉬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로 발생하는데, 자, 팔에 이래저래 스쳤어.
자, 노르간 데이비드. 들으시죠? 이 소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아프리카 첫 방송 때 이 소리를 못 들었어. 제가 귀가 안 좋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 근데 이거 혹시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아닐 거야, 그치? 아닐 거야. 왜냐하면은, 저도 뭐, 조커, 영화를 안 보았지만은, 애들 그 소스필름 했거든요. 그 2차 창작한 거를 약간 좀 봤거든, 근데 그거는 웃음소리가, 좀 호아킨 피닉스 그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진짜 이거, 호아킨 피닉스 진짜 우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야, 되게 한다?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하죠. 시끄럽게. 누가 오나?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잖아. 옆방에서 저거나? 잠시 항의하고 올까? 자, 항의하고 오죠. 자, 일단은, 다행히도 여기서 지금 중간에 세이브할 것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이 달라지겠다. 원래 우지타 같은 데 어땠냐면요, 모는 그런 게 있어. 그런 이펙트 있는데, 근데 그 이펙트 아예 사라져버려. 근데 그리고, 원래 예전에는 그, 20개였거든요? 세이브가 20개였는데, 지금 10개나 줄어들었네.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야, 근데 호아킨 피닉스 저렇게까지 있는단 말이야, 근데. 와. 어쨌든 항의하러 가야겠죠? 예. 근데 볼까, 여기 약간 좀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졌다. 원래 여기 무패 같은 경우는 다 회색이었거든. 자, 205, 빈방. 204. 그리고 본인 방이 여기 있죠? 예. 물로도 나오면 바람 없고. 아, 여기가 이제 그 자기 방이죠. 예, 204. 그리고, 202호. 물로도 바람 없고. 자, 202호 여기. 자, 여자 보세요. 에, 누구세요? 이럴 한밤중에. 죄송합니다. 저기, 그쪽 목록에서 제 방까지 들려서요. 좀, 다음부터 자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무슨 소리야? 난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고, 멋대었던 산책하지 마! 라고 했는데, 지금요. 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전에 있어 그 대사하고 좀 많이 틀려요.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세요.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짜로 유튜브 그 라이브가 아닌 그쪽 이제 그 패티폼 오신 분들은 그 제 얼굴 쪽 오른쪽 상단에 그 느낌표 있으면 그 1화부터 보세요. 그 진짜 이 대사가 아니었거든. 자 어쨌든 이봐요. 거기 204호 이상원 사람이죠? 액체 거기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거 그럼요.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긴 그렇지. 밤 3개가 떨어질 거 들릴 리가 없지. 무엇보다 그건 남자 목소리였고. 기분 탓인가? 라고 하네. 내가 생각한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웃는 그런 거 같았어. 뭐 됐어. 돌아서 잠내 자자. 자, 어쨌든 잠내 자러 가야지. 자, 자, 물소리 들리시죠? 예. 네. 자. 으악!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 쏙쏙 고장인가? 자, 이렇게 물을 탄 거. 자, 그러고선, 자, under the bed. 야, 근데 이렇게 이펙트가 있는 거야? 예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 그냥 그, 뭐, 여러분, 250, 256 칼라지, 256 칼라. 256 칼라로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찍어내는 건데, 진짜, 이번에 그 스티파 같은 게 완전 잘하셨네. 이쯤이면 진짜 공포감을 이제 딱 느껴지고요. 침대 밑? 홀이 장난 쏘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난 못 치거든.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 아마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 틀리면 나중에 그 서서히 이제 김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김이 올라오는데 그 과정에서 뭐 홀이 장난치기 좀 너무 좀 애매하지 이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뭐 항해하러 갔는데, 어, 뭐, 장난치는 건 좀 아니잖아, 그치? 어. 없긴 하다, 하면. 자, 어쨌든, 어. 여기 뭐 별일 없겠죠? 예. 자, 그리고, 어. 다시 자러 가는데, 어, 이게 자는 거 자는 거 봐요. 그래, 나 침대 비치. 이게 아리 말이잖아. 자, 어? 침대 밑에 뭔가 있네? 자, 노트서 뜯어낸 페이지 열었다. 어, 근데, 생각해볼까? 어, 뭐야? 자, 뭐야? 이런 것까지 보여줬어? 야! 야, 이거 스킵한 내로도 진짜 생각 엄청 잘하셨나보다. 와, 이거, 제작사분 진짜, 박수 한 번 보내주시고요. 네. 진짜 박수 한 번 보내주시고요. 자, 이거 점점 쓰레기가 있는데. 자, 어떻게 내봅시다. 그녀가 떠난 뒤로 주고, 밤마다 100일 웃겨지고서, 땀밥 보이듯도 괴로움에 몸부짖나. 이외 때를 구할 수 있어. 이제 선택지 없어. 뭘까? 이 내면, 저 주인인 건가? 뭐, 별거 아닌가? 아, 얼른 잠내 자자.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잠 자면서 다음날을 맞이한다. 예. 우리 마우스 좀 해. 또 이거 호아킨 피닉스가 울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아직 거야? 아니 대체 어디서 난 소리야? 아니 착집 좀 하라고. 자, 어 전화 왔어요. 예. 밤 3개쯤 되면은 어. 어 이럴 때 전화 오네. 어 아침인가? 여보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신. 아,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 게. 예, 오늘 방문하겠으니, 일단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부세가 중쳤던데. 아, 저, 웃음소리 때문에. 이거, 완전히, 잠재도 설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올라가지. 오늘 느긋하게 있으려 했는데, 별 수 없나? 자, 별 수 없다고 하면 이제 나가야겠지. 응. 일단 세이브 하고요. 예. 아이고. 잠은 되네. 어. 이렇게 해서. 어. 자, 어, 폴이 왔네. 어, 폴, 무슨 일이야? 어제 면허증을 두고 가서 말이야. 혹시 생명 위에 없었어? 이거 말이야. 아, 미안해. 갖다 주자고 생각하기 어렵구나. 오, 나이스 마이트. 그래서 넌 어디 갔네? 아, 잠깐, 정원해. 그래? 조심해서 어디 와. 그래. 그러고 보니, 폴, 너 욕실, 그걸 못 쓰지 않았어? 이거는 진짜, 여러분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런 거를 미심하면 좀 그렇지 않나? 그치? 어. 에? 욕실에? 참! 야, 내가 그럼 어린애 같이 좀 왜 하겠냐? 어? 아, 그렇구나. 미안. 그럼 다녀올게. 자, 이렇게 해서, 어, 주인공은, 예,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간 이유는 있죠? 예, 병원에. 어, 뭐야. 아까 웅거렸을 것 같아. 내가 잠들어. 아, 내가 지금 아까 갑자기 주인공이 갑자기 웅거리는 소리야, 그럼. 내가 잠을 좀 비워야겠다. 뭐. 이거 아무리 병원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그지? 어. 게다가 또 영어로 드리는 거 볼까? 어. 아무래도 간호사하고 환자가 대한가 봐요, 그지? 어. 아하, 여기 찍는 것 같아, 그지? 아, 맨 마지막이구나. 어, 헷갈렸구나. 아니, 나 여기 줄 알았어. 옛날에 그 위치가 좀 그래. 위치가, 위치 기억 못하는 경우 있어요, 예. 여기요, 예. 어머니 병실, 어. 자, 어, 이벤트네요, 예. 자, 어, 근데, 어. 들리세요? 예. 이런 소리, 어, 예전에 9번 다시 이런 거 안 들렸었거든. 예. 자, 엄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어냐, 꼬마 지휘관이? 여기 많이 컸네. 다행이야. 오늘도 괜찮아, 네. 아, 미안해. 동문아 자주 못 써. 일이 바빴거든. 그래도 휴가 며칠 많았어. 그래서 이사도 했고 가구 딸이 멋진 마음으로 말이야.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 가게도 가고. 그러니까 엄마 병 나오면은 엄마도 같이 살자. 그렇지? 오케이? 어머나, 그거 다 알겠구나. 린다하고 다 이렇게 지내야 한다. 맨날 치격태격하니 이 아주머니도 늘 걱정이구나. 자, 지금 이 여러분들 이거 이 내용 보고는 좀 뭔가 좀 의심이 좀 들었죠? 예. 데이비드 뭐 TV라는 거 보고는 뭐 좀 많이 의심스럽고요. 지금 여기는 잠깐 살짝 좀 눈치 채신 분들이라면은 데이비드 엄마가 그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매 아시죠? 예. 다음번에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으면 넌 분명 F파일을 좋아했지? 실력은 마음껏 발휘해 만들어줄게. 엄마, 난 치미가 아니야. 아들이 데이비드라고 알고 있어? 아, 그래, 맞다. 얼마 전 우리 집 근처에 빵집이 생겼네. 정말 좋은 냄새 뿐이더라. 다음에 사러 가볼까? 자, 엄마. 마음 아프죠, 아들 입장에서 넌. 자, 근데, 다시 또 오지? 어머나, 당신 누구시죠? 왜 여기 계세요? 우리 성구야, 여기 내 방이야.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누구냐고 당신! 저리 이만 말고 뭐라 말고 해봐! 엄마! 나! 사람을 부를 때야! 너가 좀 없어! 너가 없냐고요! 너 나간 사람이야! 빨리 내 쫓아줘! 후보 부인! 자! 후보 부인 안 된다! 일어나셔! 주무셔야 해요! 뭐야 당신들! 내게 손 대지 마! 저리 가라고! 자, 진정하시고 자, 침대 눕시다! 자! 죄송해요, 데이비씨. 어머님 저에게 맡기시고, 오늘 이만 돌아가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자, 이제서 알게 됐죠, 지금, 데이비, 어디 가니? 왜 날 두고 가는 거니? 엄마. 공군 사가랑 이씨, 앞으로 금방이네. 파일럿이 되고 싶어 했더니 엄마 늘 응원한단다. 부탁이야. 응원하지 말아라. 이런 곳에 혼자 있기 싫구나. 데이비. 부탁이야. 엄마! 나 알아보겠어? 엄마! 자, 데이비씨. 이따 진정하시고 오늘 돌아가주세요. 어머니께서 혼란하신다니까. 그래서 막 제 이름을 돌아가주세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 구버전 같은 경우는 비명 소리가 상당히, 좀, 살짝 날카롭게 됐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저기, 초절이 될 수 있어요. 자, 후보이, 진정하세요! 오! 자, 어이! 진정하지 오라고! 자, 진정제까지 써가면서, 자, 지금 상황 보면 아시겠죠, 지금. 예, 이 데이비드 어머니가, 예, 그니까 후보부인이죠, 후보부인이, 알츠하이머 걸리셨다는 거. 겨우 아들을 보게 되었건만. 자, 예. 잠깐 따르기죠. 자, 의사 선생님이에요. 자, 데이비드씨. 갑자기 반말이에요? 예. 아니,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 구번역 같은 경우는 진짜, 예. 물론 해석하는 사람이 좀, 예. 좀, 해석할 사람이 좀, 뭐, 인디급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근데, 이번에 그, 스티파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적인 그, 사람을, 디스코드로 불러가가지고 좀 했나? 그런 느낌인데, 이거. 그래요, 데이비드 씨. 어머니 병문안 하러 왔고, 예. 애들이 저를 못 알아보시던데. 본인도 많은 걸 잊어버리고, 감정의 기복을 컨트롤 못한 상태로 혼란이 하고 계시고. 아무튼, 느긋한 마음으로 봐드리게. 언제가 나와주면 다시 함께 있을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부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긴 했죠. 네. 남자 목소리 하이브 저절로 들을 커피였도 있고 그래가 10년 생각이잖아. 그래도 집주인 기세우들이 딱히 사인이 있는 매물도 아니고 그 집으로 뭐가 지나가구나. 여기가 산대로 들었어. 내가 귀신들 죽어도 딱히 골랄 사람도 그럴만도 하겠지. 자신이 무슨 뭐 그 박카파이 침략자에 나오는 그 타토미라는 그 친구도 아니던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도 쪽지 같듯이
전에 살던 남자를 어떻게 살지. 그가 살...